뭘 더 바르는 게 아니라 안 해야 돼요. 유명한 피부과 원장님이 알려주신 방법이거든요. 엥? 닥토요? 나 닥토 매일 하는데? 근데 갈 때마다 선생님한테 항상 혼났거든요. 이게 다 마스크팩이에요. 아 얼마나 좋길래 하면서 이마에 광이 너무 예쁘게 나면서 실타래처럼 요렇게 올라가요. 나는 이상하게 시간 지나면 너무 지저분하게 무너진다? 많이 하는 거 금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민들레 여러분, 꿀피부 언니 민가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화잘먹이 된다고 알고 있었지만 오히려 잘못된 세 가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럼 보러 가실까요? 슝슝슝슝슝. 첫 번째, 닥토보다 흡토. 일단 메이크업이 뜨는 이유, 우리가 건조함 때문인데요. 이건 제가 진짜 오래 기다려서 방문했던 유명한 피부과 원장님이 60대셨는데 피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피부가 좋아요? 라고 물어봤더니 알려주신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건조하다고 이것저것 되게 많이 바르잖아요. 근데 평소에 건조하고 예민하신 분들이 꼭 바꿔줘야 하는 게 바로 닥토입니다. 엥? 닥토요? 나 닥토 매일 하는데? 충격받으셨죠? 근데 이 피부과 원장님은 아예 토너를 안 쓴대요. 대신 토너를 무조건 쓰면 안 돼! 이건 절대 아니고요. 보통 메이크업 진하게 했을 때 우리가 닥토를 하면 솜에 노폐물이나 메이크업 잔여물이나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아무리 이 패드나 솜이 부드럽다고 해도 피부가 너무 예민하신 분들은 자극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일 닥토보다는 일주일에 두세 번 추천드리고 또 이렇게 메이크업을 진하게 했을 때 추천드릴게요. 모든 분들이 닥토가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피부에 너무 기름기가 많거나 지성분들은 닥토가 또 도움이 돼요. 피부과 원장님은 토너를 바를 때 손바닥이 아니라 손등을 이용해서 바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손등으로 이렇게 바르게 되면 덜 흡수도 되면서 또 손등까지 스킨케어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손등에 얹어서 이렇게 이렇게 발라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화잘먹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게 바로 마스크팩인데요. 보통 우리가 중요한 날 메이크업을 또 열심히 잘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도 메이크업 받으러 가는 날은 회사에서부터 마스크팩을 붙이고 출발했던 적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갈 때마다 선생님한테 항상 혼났거든요? 선생님 그러면 차 올 때 마스크팩 하고 오는 게 좋아요? 저는 근데 팩 하고 오는 거를 추천드리지 않는 게, 팩 하고 오시면은 일단 베이스는 거의 밀리거나 뜬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게 모공 같은 데 다 끼이고, 심각한 경우에는 태양까지 저는 하고도 나서 다시 기초부터 진행을 해드려야 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팩 하는 것보다는 메이크업 하러 오실 때는 그냥 간단하게 스킨 로션만 바르고 오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팩은 이 메이크업 당일날이 아닌 전날에 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여러분 저 진짜 마스크팩이 얼마나 많냐면 이게 다 마스크팩이에요. 근데 이 마스크팩은 정말 대박이에요. 바로 바이오던스 콜라겐 마스크팩인데요. 이 제품은 일단 뷰튜버 사이에서는 정말 너무 유명한 템이에요. 광고템이 아니라 찐템으로 스토리에다가 엄청 많이 올려서 아 얼마나 좋길래 하면서 저도 오령 가서 사서 썼는데 아니 웬걸, 이마에 광이 너무 예쁘게 나면서 그때부터 1년 넘게 정말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행 갈 때는 피부 컨디션이 되게 왔다 갔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행 갈 때도 꼭 챙겨가요. 수분, 모공, 탄력 마스크팩 하나로 케어가 가능하고 유해 성분이 하나도 없어요. 0이에요. 저처럼 좀 예민하신 분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앰플 한 병을 그대로 굳힌 겔 마스크라서 그런지 완전 탱글한 거 보이시나요? 우리가 아무리 이 마스크팩 붙일 때 들뜸없이 붙이려고 해도 이렇게 붙이면 어쩔 수 없이 이 코 부분을 들뜨잖아요. 가위를 이용해서 앞부분을 조금씩 잘라주는 거예요. 사실 이 팩 자체가 밀착감이 워낙에 좋아서 이렇게 붙여도 이렇게 떨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코 부분이 좀 많이 뜨고 코가 많이 높다 하시면 이렇게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일반 마스크팩은 10분에서 20분 사이로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3시간 이상 사용해야 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자기 전에 붙이고 자면 좋고요. 모공보다 더 작은 입자로 흡수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되게 신기한 걸 보여드리면 이게 제가 어제 또 사용했던 바이오던스 마스크팩이에요. 보면 이렇게 하얗게 투명해졌죠. 이거는 근데 여기 여기서 나온 팩이에요. 근데 제 피부에 안 붙였더니 그대로 하얗게 남아있어요. 이거는 진짜로 이 팩의 유효 성분이 피부에 흡수되면서 이렇게 투명해지는 거예요. 그냥 놔둔다고 투명해지지 않아요. 이 팩이 진짜 좋은 게 무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흔들어도 떨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최적의 두께감이어서 그런지 그냥 팩하고 TV 보거나 일하고 해도 불편함 없이 피부에 탁 달라붙어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루틴 보여드릴게요. 내일 아침에 촬영이 있어서 이제 자기 전에 하고 잘 건데 꿀템처럼 쓰는 거는 스킨케어를 꼼꼼히 하고 붙여줘요. 네, 이거는 크림이 무겁지 않아가지고 데일리로 쓰기도 되게 좋은 것 같아. 이 크림이 바이오던스 마스크팩이랑 되게 찰떡궁합 있는 느낌? 그리고 마스크팩.
사실 방금 치킨 먹어가지고 좀 아침에 부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이거 붙이면 뭔가 피부가 더 착 잡아줘가지고 들붙는 느낌이라서 다음날 제 피부 상태가 어떨지 볼게요. 굿모닝 여러분, 일어났어요. 이거 봐봐요, 완전 하얗죠? 이렇게 투명하게 변했어요. 한번 떼어볼게요. 딱 달라붙어 있다 이렇게 떼어지면서 얼굴에 있던 노폐물이나 각질까지 싹 같이 걷어가거든요. 피부가 되게 매끈하고 정리된 느낌이고, 이게 엄청 촉촉했다가 시간 지나면서 약간 이렇게 하얗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얼굴을 탁 타이트닝하게 붙여줘서 그런지 지금 저 진짜 세수도 안 한 얼굴인데도 붓기가 그렇게 별로 없지 않아요? 아침에 중요한 약속 있을 때 이거 해주면 뭔가 붓기 관리까지 되는 것 같아서 되게 좋더라고요. 피부가 이렇게 반짝반짝 이렇게 광이 나서 진짜 미쳤어. 이건 진짜 돈값 파는 제품. 그리고 제가 이거 진짜 오래 썼으니까 제가 사용하면서 느꼈던 거는, 보통 이제 이걸 수면팩처럼 잘 때 사용을 해요. 근데 잘 때 하는 거를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신 분들은 평소에 TV 보거나 뭐 일할 때 붙이시고 잘 때 이거를 부분적으로 사용해주면 완전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팔자주름 부분, 그리고 요거는 이런 목 부분도 괜찮고 이마 미간 부분 그냥 이렇게 부분적으로 붙여주고 자도 돼요. 작다 보니까 답답하지도 않고 다음날 요 부분만 되게 탱글해져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 팁이 있다면, 화장이 잘 먹어야 하는 날은 저는 모공 케어 제품을 사용해줍니다. 왜냐면 메이크업이 잘 받아야 할 때 이 피부에 오돌돌돌 모공 케어가 안 돼서 올라오면 되게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래서 메이크업이 잘 받아야 하는 날 전날에는 모공 케어 제품 사용하기. 요거는 바이오던스 포어 타이트닝 콜라겐 앰플이에요. 이 제형 자체가 되게 워터리하면서도 쫀쫀한 제형이라서 이렇게 싹 흡수가 되면 산뜻한 마무리감이에요. 이렇게 앰플도 듬뿍듬뿍 얹어줍니다. 왜냐면 만약에 메이크업을 받아야 되는 날은 많이 바르진 않거든요. 근데 전날에 이 바이오던스 팩 하기 전날에는 이렇게 많이 발라줘요. 요거는 유분감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되게 촉촉한 그런 크림이거든요. 보면 이렇게 탱글탱글한 제형인데 이게 좀 진짜 신기한 게 실타래처럼 요렇게 올라가요. 콜라겐이랑 피부를 좀 타이트닝하게 잡아주는 것 같아요. 요렇게까지 늘어나. 크림을 듬뿍 얹어주는데 되게 되게 촉촉하더라고요. 그래서 피부를 탱탱하게 쫙 잡아주는 느낌? 까지 쓱쓱. 이 앰플 크림 둘 다 모공 면적, 부피, 깊이, 개수 모두 개선 가능한 임상까지 완료했다고 해요. 광 장난 아니죠? 저는 평소에는 그냥 스킨케어 하고 이거 붙이고 이렇게 자거든요. 이렇게 탁 붙여주고 자면 되고요. 얼굴에 광이 탕후루처럼 난다니까요. 세 번째는 바로 파우더 양 조절. 화장의 지속력을 높이기 위해 파우더를 많이 하는 거 금지입니다. 저는 특히 파우더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면 팔자주름이랑 이마 부분에 파우더를 안 하고 이 광이 나면 주름이 더 심해 보이더라고요. 나는 이상하게 시간 지나면 화장 무너질 때 너무 지저분하게 무너진다 하시면 주목해주세요. 프레스 타입의 팩트를 사용한다면 이렇게 비비거나 많이 묻히는 거 절대 금지. 조금만 만져도 부서질 것처럼 소중하고 아주 여리게 톡톡 해주셔야 돼요. 그럼 다음 이 파우더는 유분이 많이 나오는 이 T존 부분 앞볼 쪽만 톡톡톡 진짜 기름만 잡아주는 거예요. 특히 이런 가루 파우더는 양조절이 필수인데 이렇게 가루를 묻힌 다음에 꼭 털어주고 이것도 기름만 잡아준다 생각하고 이렇게 톡톡톡 톡톡톡 유분만 잡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톡톡만 잡아줬을 때 이 요철이 싹 가려지면서 훨씬 피부가 매끈해 보이고요. 오히려 파우더를 많이 했을 때는 메이크업이 좀 텁텁해 보이고 화장이 두꺼워 보여요. 오늘 이렇게 평소에 내가 했던 방법인데 잘못된 세 가지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핵심 요약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닥토보단 흡토. 두 번째, 팩은 당일이 아닌 하루 전날. 세 번째, 파우더는 양조절 필수. 이것만 기억하셔도 화잘먹은 가능입니다. 근데 결국 화잘먹의 기본은 사실 내 피부의 컨디션이 좋아야 하거든요. 오늘 제가 사용했던 화잘먹의 치트키인 바이오던스 콜라겐 마스크팩을 20분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들레 피부 내가 지켜! 여러분 꼭 한번 진짜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써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 그리고 댓글 참고해주세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저는 가볼게요. 우리 민들레들 안녕 안녕.